고로리 썰툰. 안녕하세요. 저는 4년차 주부입니다. 저는 지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 남편은 연애 때부터 자상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. 항상 절 먼저 생각해주고 단점이랄 게 딱히 없었으니까요. 그렇게 이 남자랑 결혼을 꿈꾸고 실행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그런데 몇달 전부터 자꾸 모여야 할 돈이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. 또 남편이랑 큰일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었던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있는 돈마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밤 남편과 자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군요. 핸드폰을 보니 항상 너무 고마워 라는 카톡이 와 있더군요. 카톡방에 들어가 내용을 다 확인한 결과 남편이 어느 여자의 병원비를 내주고 있었더군요.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. 그 여자는 남편의 첫사랑이었고 어릴 적부터 아파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한 여자였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고 생계가 어려워 남편이 저 몰래 도와주고 있던 겁니다. 저는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착했던 남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 여자가 말하길 제 남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남편이 곧 이혼할 거니 기다리라고 했더군요.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. 집으로 가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더니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릴 때부터 친하고 딱한 사정이라 도와준 건 맞지만 첫사랑도 아니고 현재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라고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. 머리가 너무 복잡해 지금 친정에 와 있습니다.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